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특이한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타쿠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를 할 거예요. 먼저 디자인을 볼게요. 보시면 트럭을 이제 밥차로 개조를 한 거죠. 전면부를 보시면은 네모로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미국 스타일. 옆에서 보시면요 사이즈가 엄청 길고 또 그만큼 높아요. 이거는 뭐 자동차 창문이 아니라 가정집 창문이 붙어 있어요.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뚫려 있어요. 운전할 때 편하겠죠? 이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있고 창문은 이렇게 엄청 크게. 지붕 같은 경우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좀 더 화사한 느낌으로 장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타코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의 음식이고요. 그 토르티아라고 해서 전병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기나 야채를 넣고 살사 소스를 뿌려서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타코뿐만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팔아요. 보시면은 콜라, 이쪽에 보시면은 도넛 같은 것들, 그리고 사이다도 있고 병으로 된 콜라도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감자칩, 얘는 쿠키랑 초코빵, 캔디 같은 것들이랑 이거는 그 감자 말린 거, 뭐 별거 다 있어요. 음료수도 뭐 종류별로 다 있고, 추가적으로 커피는 꼭 팔아야죠. 그래야 손님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가 나오는 건가? 뭔가 되게 술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장사를 안 할 땐 얘를 닫아. 그렇지. 다시 열어. 그렇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제가 앞쪽에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어우. 보시면은 후드가 통째로 들리고요. 이 상태로 다른 사람을 깨물면은 많이 아플 거예요. 내부를 보시면은 적당한 사이즈의 엔진이 들어있군요.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에만 문짝이 달려있고요. 반대쪽은 아시다시피 열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문짝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낡았네요. 이거는 유리창 여는 거고, 그냥 버튼도 되게 낡아있고. 여러분들 밑에 브레이크랑 악셀 패드 봐주세요. 이게 그냥 그림이에요.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뻥 뚫려있고, 원형 핸들에다가 계기판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뭐 기름 같은 것들 표시되고 있고, 여기 내부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여기는 뭐 타코를 만들 때 필요한 소스, 이쪽에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를 열어서 빵을 꺼낼 거예요. 이게 열리긴 하나. 근데 쟁반이랑 컵,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이쪽에는 의자가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문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쪽으로 들어와지지가 않네요. 아, 막혔죠?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겠지만 제가 사람을 한번 납치해 볼게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쉽게도 사람이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자, 갑시다. 갑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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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렇다면 제가 위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깬 다음에 앞으로 오시면은, 앞으로 오시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유감이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쪽에 있는 커피를 공격해 볼게요. 커피, 커피, 커피. 과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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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가져. 케첩. 보시면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차량의 내구 들어볼게요. 후미너츠를 발사. 한 발. 보시면은 한 발에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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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더. 보시면은 타쿠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쪽에 간판이 달린 버전이랑 안 달린 버전이랑 이렇게 두 개. 간판을 발사. 빵이야. 아, 차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쿠, 깜짝이야. 이번에는 구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아, 엔진 소리가 별로 시원찮은데. 출발 하트. 보시면은 10km 돌파, 30km 돌파, 40km 돌파, 50km 돌파, 60km 돌파. 보시면은 77km 돌파, 80km 돌파. 여러분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뭐 달리는 차가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이 벤에 몇 명까지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동료들을 소환해 볼게요. 뭐야, 아무도 안 타? 여러분들 타코벤은 1인승이에요 사람들을 추가로 태울 순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떠나버리면 아쉬우니까 이분들에게 타코를 팔겠습니다. 자, 손님 뭐 드릴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콜라 하나. 콜라 여기 있는 거 집어서 자 가져가세요. 다음 분 타코 하나. 알겠습니다. 먼저 빵을 준비하고 타코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음 분 뭐 드릴까요? 커피? 알겠습니다. 커피 받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산길을 한번 내려볼 거예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출발 하트. 보시면은 핸들링 손해각 나쁘지 않아요.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생각보다 잘 돌아서 많이 놀랐네요. 얘가 산도 가고 시골도 가고 뭐 도시도 가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핸들링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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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로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리막길. 나이스 샷. 다시 한번 더 내리막길. 그렇지. 잘 오고 있어요. 자자 여러분들, 타코 하나에 200만원, 타코 하나에 200만원. 이거 하나 드시고 다음 분 이거 드세요. 다음 분 타코 하나. 됐어. 이번에는 제가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보시면은 자동차 안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만 더, 좀만 더. 안돼, 내 콜라. 안돼 안돼 안돼. 아, 아쉽게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코벤을 타고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돼요. 이제부터 타코벤을 구출해볼게요. 이쪽으로 좀만 더,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체크.
아이 다시 해봐. 아니 이게 제가 못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걸리네요. 여러분들 카구밥은 실패했고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이번에는 제가 이 작본을 가져왔어요. 이거로 출발. 출발. 이쪽으로 와서 출발. 출발 출발. 역시 헬기보다는 이 작본이 나아요. 구출 성공.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장사 기능이 있었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